요즘에 이게 알이 꽉 찼죠? 네, 알 꽉 찼어요. 옆구리가 이렇게 새빨갛게. 아, 그건 뭘? 알이에요. 알? 네. 노랑, 노랑. 이렇게 빨갛게 보인 게 알이에요. 아, 그게 알인가요? 네. 이거는 연평도에서 잡아오나 봐? 네. 이거는 어떻게 가나요, 이게? 스크루에 3만원, 알배기. 알배기. 3만원, 숙회는 25,000원. 아, 이건 숙회. 네. 저 금자고 이거는 대짜예요. 근데 큰 거는 이게 어떻게? 아무튼 큰 거는 뭐, 그날그날 시세라. 예. 네. 이게 알도 많고, 살도 더 많아요. 아, 그래. 이건 35,000원. 35,000원. 네. 아, 차이가 많이 있네. 요거는 3만원. 요건 사이즈도 차이 나고, 알이 더 많고, 그래. 아. 아, 그 차이가 있긴 있네. 예, 요 알. 이거는 이제 쪄드시고, 이거는 간장게장. 이게 네 마리 정도. 아, 1kg에? 네. 이게 뭐. 이건 암캐인가요? 숙회요. 숙회? 숙회는 키로에 15,000원? 예. 오. 얘네는? 얘가 암캐. 알 들었어요? 알, 그럼요. 얘는 어떻게 가는 거야? 얘는 키로에 25,000원. 아유. 알이 없어서 내가 키로에 15,000원. 이게 새? 아, 그래. 모양이 좀 다른데, 박하지라고 하나요? 간장, 옛날부터 게장만 담는 거. 아, 게장 담는 거구나. 이게 돌게라고 그러죠? 아, 예, 예. 돌게라고 그러고, 박하지라고 모양 따라 틀려. 어떻게라고. 이게 요즘에 한참 나는 건가요? 꽃게랑 똑같아요. 예, 꽃게 날 때 나고. 예. 꽃게 안 나면 안 잡지, 심으면 안 잡고. 이게 다 큰 거죠, 그러니까. 얘는 원래 자체가 있어요. 뭐 큰 것도 있을 때 있는데, 순로. 그래요? 배 날 때 나고, 배 들어가면 얘도 안 잡고. 하하. 이건 옛날 배 안 먹을 때도 이거 먹은 거예요, 이게. 아, 그래요? 네. 전설이 아주 깊은 거예요. 아, 엿에서 나오는 부산 바위밑에서 자라는 돌문어예요. 아, 그래요? 이거 엄청 크네. 이거는 어떻게 가는 거예요? 한 마리에 대략 얼마 나와요? 1kg 정도. 원래 이 저 정도 1kg 좀 넘을 거야. 한 마리가? 네, 이런 건 1kg 좀 넘는 거고. 이거는 이 정도 되는 거고. 아, 돌문어가. 돌문어가 요즘 먹기 좋죠, 코로나 시절에. 아, 그런가요? 면역력을 높이는 게 제일 좋아요. 일단은 좋아. 아, 문어가? 그럼요. 겨울이 좀 보니까 있잖아요. 네, 예. 모든 해물은 타우린 성분이 있지만, 그래서 으뜸이 1월달이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못 들어오고, 예. 날씨가 완만할 때까지 들어오는데, 예. 근무기간은 7개월 밖에 없어요. 예. 1년 내내 들어오긴 한데, 날씨가 바닷물이 얼리면, 예. 들어오지 못하니까 그런데 11월달 지금 크리스마스 전으로 적게예요. 아, 그래? 이제 그거 끝나면 아마 꽃게가 못 들어올 거예요. 날씨가 너무 추워지면. 아, 추워지면 좀 힘들구나, 이게. 잡지 못하니까 뱃길이 얼어요. 예, 랍스타 초특가 한 만원에서 한 13,000원 정도 싼 거예요. 그래요?
우리 사장님 왜 이렇게 싸게 파세요? 아, 이거는 제가 노량진에서 싸게 좀 사갖고 온 거예요. 아, 그래서 네. 싸게 파시는구나. 네. 이거는 킹, 대게인가요? 네, 이건 대게요. 대게. 대게가 더 비싸네? 네, 지금 대게가 네. 안 잡혀가지고, 네, 아. 지금 들어오는 게, 이제 러시아에서 지금 들어오는 게 없어서 지금 엄청. 아, 비싸요. 그래요? 거기도 잘 안 잡히나요, 요즘에? 예, 요새 대게가 많이 좀 안 들어온다. 아, 그렇구나. 요번에 물건 넣으면 또 비싸져요. 언제쯤? 아, 크리스마스 연말 가까이.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 예. 네. 네, 물건 자체가 없으니까. 아, 그렇군. 네. 그래요? 어휴, 요, 킹크랩이, 요거는 키로에 8만원. 8만원? 네, 이런 건 8만원. 아, 그래요? 네. 저기 6... 네, 6만원. 하나사키라는 킹크랩이. 아, 아, 요건 8만원. 종류가 틀린 거니까. 종류가 틀 다 틀려요. 뭐 2만원. 아, 그래요? 대방어. 특 대방어 14kg 이상. 예, 네, 10kg까지는 대방어. 예. 네. 그러니까 소방어, 중 중대방어. 예. 네. 그다음에 대방어, 그다음에 특 대방어 이렇게 키로수로 이제 구분한다 이거. 예, 예. 금액 차이가 많이 나요. 아, 그래요? 이건 되게 비싸요. 그러면은 살코기는 똑같은데 왜 가격 차이가 날까? 방어그룹도 마찬가지예요. 방어도 크면 키로당가 비싸요. 어, 맛이 다른가? 그럼? 당연하죠. 식감이, 방어 네. 같은 것도, 대광어는, 네. 뜨면 식감이, 이런, 모든 고기를 다 제치고도 맛있어요. 어, 그래요? 그거는 키로에 4만원. 대광어. 아. 고기는 크면 비싼 거예요. 그렇구나. 그게 어렵잖아요. 그, 어렵죠. 이거, 어휴. 구하기도 어렵고. 자연산 거기다가 네. 이건 어떻게 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 키로에 4만 원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요 통째로 다 사오잖아요 돈을. 네. 그러니까 여기 요 꼬리 배꼽 위부터 해서 순수 살만 400g 거예요. 400g. 순 살만. 살만 400g. 그게 1kg 값이에요. 아아아 그렇구나. 아유, 힘없으면 못하겠네, 이거. 원래 했기도 힘없어. 그러죠.
기지개 피면 되게 싱싱하다는 거예요. 아, 예, 기지개도 피는 거예요? 예, 되게 싱싱하다는 뜻이에요. 진짜로 그런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이렇게 색깔 진하면 탈피한 지 오래돼서 살이 안정적이에요. 근데 얘는 수유를 말해줄 수 없는 게, 얘만, 이 손이 여기가 꽉 찬 게 아니에요. 요런 끝은 다 빈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쪄봐야 살이 얼만큼 있는지 알아요. 그래서 얘는 뭐 살 좋아요 이러고 안 팔아요. 그냥 여기 저희가 알 수 있는 건 요거밖에 없어요. 요거하고 색깔 진하고 머리 단단한 거. 그거 외에는 랍스터는 어떻게 해요 요즘에? 키로에 55,000원이요. 아 그래? 네. 킹크랩이 아주 보기 좋은데요. 네, 요즘 살이 좋아서 살쪄서 왔어요. 네. 네, 그래서 애들이 살이 좋아져서 왔어요. 아, 통통하게. 예. 납작하거든요. 예. 통통하고 요 관절. 통통하다는 건 뭘로 볼 수 있나요? 어, 어떻게 해야 되나 비교할 만한 게. 아까 이렇게 올라온 거. 예. 예. 이런 거는 조금 얘보다 작은 애라서 이제 여기가 납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살찌면은 다리가 이렇게 좀 뭔가 둥글둥글 이렇게 보세요. 예, 예. 둥글둥글 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요 납작한 거 여기 요 라인에서 좀 오바돼서 나와요. 살찌면. 아 예. 관절을 보면 돼요. 관절. 예. 아. 여기 살이 보이는 거예요. 아 그러네. 빨간에 빨갛게. 여기가 얘가 살이 없으면 여기가 자글자글해요. 아. 여기도 자글자글하고. 근데 예. 살이 좋으면 이렇게 다 이렇게 튀져 나와요. 네. 예, 예. 그래서. 아이고. 예. 지금. 2kg에서 4kg 이상까지 있어요. 네, 키로당 요건 키로당 지금 85,000원이고 다리 하나 떨어진 거. 네. 그런 거는 예예 예, 이런 거. 아 표시를 해놓은 거. 네, 네. 이렇게 다리 하나 떨어진 거. 근데 네. 75,000원이요. 아 예. 이런 건 득템이에요. 살 좋은데. 다리만 없는 거구나. 예, 예 다리가 지가 놀다 이제 애들하고 싸웠거나 이랬을 때 떨어진. 어차피 뭐 키로로 파는 건데. 네네. 네. 그러니까 얘가 다리 때문에 키로수가 들러가도 작은 거 다리 달린 것보다 이익이죠. 그러니. 원물이 크니까. 그런 것 같네. 이 대게도 보면은. 대게도 지금 네. 얘네들도 살이 이렇게 비쳐요. 네. 붉은색이 막 나오네. 이렇게. 네, 이렇게 비쳐서 살이 네. 그냥 꽉 찬 게 보여요. 껍데기가 얇아서 다 보여요. 네. 예.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이가 이렇게 다 살이 보이는 거예요. 요즘이 이게 철인가 봐, 이런 게. 얘네들이 그럼, 아무래도 저기 네. 추울 때는 네. 그러니까 고기도 기름 지방이 많이 생기듯 얘네들 추우면 얘네들 네. 찬 데서 살이 더 많이 올라요. 그래. 네, 얘는 지금 3도 4도밖에 안 돼요. 그래요? 네. 3도 4도에서 살아요. 그렇구나. 항상 그렇게 맞춰주신다는 거죠, 온도도? 예, 네, 그거 이렇게 저 센서로? 예, 예. 해놔야지 올라가거나 또 그렇지 않으면 온도가 안 맞아서 소금 양이 네. 부족하면 또 죽어요. 아 그렇구나. 네. 원래 이만큼 잘라야 되는데 애가 원체 커서. 아 그렇구나. 부위별로도 가격이 좀 다른가요? 그러니까 원래 좀 다른 데서 서울에서는 여기까지 뭐 키로 단가 얼마 네. 여기서부터 키로 단가 얼마 여기서부터 키로 단가 다른 위로 갔을 때 비싸게 받는데 아직 저희는 손님들 그냥 똑같이 저기 키로 단위 유예시키는 것도 이제 자리 잡아서 예. 왜 400g 줘요 하니까 그러니까 꼬리 뭐 뼈 이런 내장 뭐 총 무게에서 버리는 거 빼고 순수 살만을 400g 주는데 예. 그거 이해시키는 것도 이제 됐어요. 이제 많이들 알잖아 또. 예. 그래서 아직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많이 설명을 해요. 아이고 이것도 기술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오픈. 예? 오픈했다고요. 아 이게 이제 오픈식인가. 아하.
여섯 마리. 아, 이게 뭐죠? 얘는? 낙지. 낙지. 생물 낙지. 어. 예. 네. 이게 좀 틀린 게, 이것도. 어허. 난리가 나네. 건드리니까 저기 하는구나. 광어철이라 광어가 제일 인기가 제일 많고요. 아, 요즘에가 광어철인가요? 네, 광어, 광어. 예. 네. 광어. 예. 네. 요거는 찰광어라는 거예요, 요거는요. 찰광어? 네. 돌광어라고 하기도 하고, 찰광어라고 네. 하는데, 속살은 얘도 좀 하얘요. 네. 네. 식감이 좋아요. 얘는 좀 단단해. 아, 아, 그렇구나. 식감이 좋아서 좀 단단한 걸 원하시는 분들은 찰강을 되게 좋아해요. 아, 예, 예. 그리고 요거는 얘, 얘 얘는 어떻게 시 키로에 35,000원. 아, 그래요? 네. 요 광어하고 좀 다른가요? 네, 식감이 달라요. 아, 가격은 똑같고? 아니죠. 좀 가격값이 좀 올라가고 네. 뭐 키로 안 되는 것들이 25,000원이고 키로큰 3만원씩 다 쏘고 우럭 우럭은 어떻게 해요? 우럭은 키로에 3만원이요 우럭 네. 값이 많이 올랐어요. 아, 요즘에 좀 올랐네. 네네. 강어 우럭 값이 많이 올랐어요. 얘는 저기 뭐죠? 얘는 강도다리. 어어 양식 강도다리. 요건 새꼬시로 먹는 거. 아, 예. 요거는 이시가리. 자연산. 아, 그러네. 예예. 예. 그런 건 어떻게? 얘는 이제 키로에 3만원, 작은 것들은 3만원, 큰 것들은 35,000원. 그리고 치가로 좀 그때그때 자연산들은 그때그때. 좀 다르겠죠, 네. 아무래도. 얘들은? 도다리는 키로에 3만원. 3만원? 양식은 거진 비슷해요. 아. 비슷한데, 네. 자연산들은 그때그때 들어오는 단가에 따라서 틀려요. 아, 그래요? 잘 아프세요. 왜 하나 봐드려요. 방으로 너무 다 있어요. 얘는 방어? 얘는 방어. 지금 방어체장 방어 인기가 제일 많고요. 네, 이건 어떻게 해요? 얘는 지금 크기에 따라서. 뭐 작은 소방어는 키로에 25,000원. 네. 중간 거는 키로에 3만원. 대방어들은 이제는 뭐 4만원 하는 거 있고 또 5만원까지 5만원 대방어 있었어요. 아.